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암나귀를 찾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찾았는데, 사무엘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계획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뜻밖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떠나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는 드렸는데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진멸은 했는데 좋은 것과 아각 왕은 남겼습니다. 온전한 순종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노 땅에서 제사장 85명을 단숨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반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는 온전한 힘을 다해서 단번에 모든 것을 죽여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죽게 되자 백성들의 마음이 막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은 백성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사울왕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이 땅에서 쫓아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는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쫓기는 했으나 그들을 온전히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 가장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때에 절반만 순종하든지 아니면 거의 순종했으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온 인생을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갚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이 지금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울도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전쟁을 선포하고 찾아온 블레셋 군대를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두렵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자기 인생에 그렇게 거대한 군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크게 떨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 사울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온전한 순종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위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온전한 순종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 역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마음이 크게 떨리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자,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이 기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사울이 예배 안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니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림 둠림이라는 제사장 에보단에 두 돌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제사장을 통해서 했는데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신에게 우림과 둠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였고 사무엘을 잇는 갓 선지자가 유일한 생존자인데 이 갓 선지자 역시 다윗에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꿈으로도 말할 수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 섰을 때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면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윗만 제거하면 얼마든지 내 왕국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울 왕인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제사장의 도움도 선지자의 도움도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통회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방이 막히고 모든 도움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꿇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지막 그에게 원하시는 장면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서 사방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눈물로 통회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 앞에 거꾸러질 수 있는 삶이 오늘 사울에게 필요한 삶이었는데, 사울이 그저 묻는 것은 하나님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공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무릎 꿇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기억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울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절망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에 막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망에 있으면 우리는 늘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을 만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인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지요.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쫓아보내었던 무당도 자기 편이 돼요. 무당도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해준다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지 않으니 하나님은 남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면 내 중심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내게 편리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나이가 들면 인생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 경험이 중심이 되면 인생의 노년에 우리는 비참한 신세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절망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과 교회 안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불편함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네, 많은 이단들이 성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내 몸의 영생을 얻어야 돼. 내가 지금 편리해야 돼. 이게 모든 이단들의 생각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단적인 신앙생활의 요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오히려 나를 위하는 신앙생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얼마든지 적군의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몰라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신하들은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자, 8절의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세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아멘. 아멘.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백성들의 눈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체면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 사울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까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하나님 외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삶의 현장에는 자기를 위한 일들만 가득가득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 풀리지 않으니 신접한 여인을 밤에 변장하고 찾아가는 사울의 모습이 은혜의 변두리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면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도 내가 위신이 있는데 찬양할 때 좀 점잖하게 찬양해야지. 예수님 찬양. 기도할 때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체면이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체면을 벗어던져야 돼요. 오늘 한국인들에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할 수 없는 가장 방해는 체면입니다. 체면. 이 체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찬양할 때 감동이 되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목이 놓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영적으로 가장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막혀 있잖아요.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정면 승부하면 되는데 하나님 저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옳지 않게 살았습니다. 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정면 승부가 필요한 이 사울왕이 그저 체면 때문에 신접한 여인이나 찾아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보면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이 있겠습니까? 아람 군대장관 나병 환자인 나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문둥병을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지금 군대 장관인데 몸을 그 요단강의 더러운 물에 몸을 씻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것도 엘리사라는 아주 변두리에 있는 나라의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도 종 여종의 말을 듣고 나만은 일곱 번 몸을 씻는 결과를 통해서 깨끗하게 낫는 축복을 가졌습니다. 체면, 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체면을 벗는 거예요. 내 직분을 벗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직분을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모로 만난 자들은 아버지로 만난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옳지 않는 길을 걸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기회를 줄 때 돌아와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은 하나님과 신접한 여인을 사이에 두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갔다가 신접한 여인도 만났다가 우리도 하나님께 섰다가 세상 가운데서는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낮에는 무당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면 밤에는 자신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중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중생활의 모습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23절, 24절, 25절 세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거저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 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신접한 여인이 여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멸망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힘이 쫙 빠졌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질 때 무당이요,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고 사울이 힘을 내고 있어요. 지금 누구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사울이 겨우 힘을 낸다는 것이 신접한 여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상에게 숭배한 재물을 먹으면서 힘과 용기를 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지금 신접한 여인이 준 음식을 먹고 힘을 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성일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눈물로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열심히 살아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섬기고 신접한 여인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힘을 얻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힘을 얻잖아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친근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친근함을 잘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친근함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데 세상은 이상하게요, 우리에게 친근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 음식을 딱 먹으면서 곧바로 사울이 다 죽어가다가 세상이 주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 일어나 그 밤에 가니라. 이게 죄의 위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죄의 유혹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나 그 정도라는 것에 우리는 삼킨 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상에서 말하면서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함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주는 힘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친근감을 느끼고 그곳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울이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사울이 그저 자기 힘으로 지키려 했던 그 왕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신접한 자, 세상의 힘을 가진 자에게 마음이 사로잡힘으로 인하여 죄의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관심은 내일 전투의 승리였습니다. 그저 승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 승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길까요 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울아 돌아오라, 너 하나님 없이 살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잖아, 너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관심은 돌아오라는 것인데, 사울은 하나님께 앉아서 하나님 내일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대학에 합격할까요 말까요? 이 아이를 이렇게 결혼시켜야 될까요 말까요? 우리에게 도대체 뭐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나를 향하여 사는 마음, 내가 편하면 돼, 내가 좋으면 돼. 그러니 마음이 완악해지고 회개하지 못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내가 어려움의 순간을 처하고 괴로움의 순간을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파도 순종하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에 놀라운 신앙의 매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귀에 들리기 좋은 말만 다 꾸들으면 신앙의 매력을 가지지 못해요. 신앙의 깊이를 가지지 못해요. 내 마음에 쓴 말 같아도, 내 마음에 아픔이 되는 말 같아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과 신앙의 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인생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해야만 세상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신접한 자나 만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야, 사울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범죄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며 죽어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